나주 봉황면의 한 도로입니다. 배롱나무가 늘어서 있습니다. 잎이 갈색빛으로 얼룩졌고 가지 전체가 바짝 마른 듯한 나무도 있습니다. 돌발 해충인 맵시 홍나방이 잎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선 처음 지난해 신안에서 크게 확산했는데 1년 만에 나주와 화순 등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효율적인 방제가 어렵습니다. 전혀 좀 생태적으로 국내에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어요. 또 다른 돌발 해충인 미국 흰불나방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퍼져 병해충 예보가 이달 경계 단계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엔 수가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던 해충들이 갑자기 확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온하고 이렇게 다습하게 되면은 이게 번식량이 더 늘어나는 해충 방제에 135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산림청 관리 병해충은 400여 종에 실제 병해충은 그의 4~5배로 추정되는 상황. 어떤 해충이 언제 어디서 확산할지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더 주도 면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